나는 풀도. 안녕하세요. 저녁에는 벌써 날씨가 쌀쌀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강아지 건강을 신경 써주시면 행복한 반려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이라도 강아지를 키우면 좋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죠. 따비 산책을 하다 보면 나이 불문하고 편안한 옷차림에 적당히 묻은 강아지 털과 배변 봉투나 강아지용 물통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키우는 반려동물은 예쁘게 옷도 입히고 털도 예쁘게 깎고 가족처럼 내 아이처럼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멋있고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는 강아지를 예쁘고 멋있게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큰 낙이 됩니다. 특히 저같이 독립을 했거나 생활이 바빠 가족을 자주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강아지를 통해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강아지를 바라보기만 해도 예쁜데 다른 강아지 친구들과 인사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특히나 거기서 정말 큰 행복을 느낀답니다. 정말로요. 그래도 물론 자주 부모님과 통화해야겠죠? 호승이한테 풀 다 던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독립을 해서 그런지 사회생활에 치여서 심적으로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특히나 저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자주 밖을 나가서 햇빛도 못 보고 낮과 밤의 패턴도 바뀌어서 젊은 20대의 나이에 자주 병원을 들락거릴 만큼 건강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면서부터는 산책도 하러 밖을 나가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서 가만히 TV나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도 보고 강아지와 교감을 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바깥 생활을 자주 하지 못해서 우울하신 분은 특히 강아지에게 애정을 가지면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강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내게 꼬리 흔들고 반갑게 다가오는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내 삶이 외롭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없이 든든하게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침에는 내 옆으로 다가와서 핥아주며 잠을 깨우기도 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 품에 들어오기도 하면서 저를 늘 기분 좋게 해준답니다. 가끔은 무거운 녀석이 아침부터 내 몸을 밟으면서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방구를 끼면서 잠이 다 깰 만큼 그 냄새가 고약하기도 하지만 저도 모르게 말을 걸고 친한 친구처럼 장난도 치곤 합니다. 그 모습이 절대 불편하지 않고 예쁘게 받아들여지네요. 주변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어떠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저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